43번 문제도 계산 문제. 자, 무슨 문제예요? 곡간의 압력 성실을 계산하는 거예요. 곡간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곡률이 있는 관을 얘기를 하죠. 곡간. 그러니까 여기에 압력 손실이 얼마냐. 자, 우리 보통 압력 손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속도 수대에 비례합니다. 압력 속도. 압력 손실은 속도 수대에 비례하고요. 요 앞에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 요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지금 45도 곡간이래요. 45도, 45도 곡간이고, 그 다음에 반경비가 2.01입니다. 이 반경이 뭐냐면은요, 곡률 반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곡률 반경, R을 얘기를 하고요. 압력 손실 계수가 나오죠. 이 압력 손실 계수가 다른 말로 마찰 손실 계수, F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압이 나와요. 이 속도압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속도수두 2지분의 V제곱. 요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속도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가 뭘로? 밀리미터 수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F값이 0.27이죠. 아이고, 반경비가 곡률 반경. 반경비가 이게 좀 잘못돼요. 네. 반경비가 어떤 걸 얘기하냐? R분의 D예요. 이때 R이 곡률 반경이고요. D가 뭐냐면 관의 직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R분의 D, 이게 반경비. 이게 지금 2.0이란 얘기예요. 얘가 뭐라고요? 직경. 얘는 뭐라고요? 곡률 반경입니다. 곡률 반경이 뭐냐면 이거죠. 자, 여기 곡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관의 중심에서 관을 가지고 뭘 만들었을 때, 원을 하나 만들었을 때, 관에 요 휘어져 있는 요걸 가지고 원을 만들었을 때, 그때 그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곡률 반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곡률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보세요. 작으면 그만큼 곡선이 휘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곡선이 좀 펴져 있다. 그러면 곡률 반경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훨씬 더 관이 휘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여기 R분의 D가 2.0인데 요거는 D분의 R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경비를 거꾸로 2.0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고, 그 다음 속도압이 얼마? 26입니다. 자, 반드시 여기 들어가는 단위는 밀리미터 수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요, 3.51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4번 볼게요. 가스 중 불화소를 수산화 나트륨 용액과 향유로 접촉시켜 87% 흡수시키는 충전탑의 흡수율을 99.5%로 향상시키기 위한 충전탑의 높이는, 뭔가 되게 말이 긴데 이거 뭐예요? 충전탑이고요. 충전탑 높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가 나왔냐면 흡수율이라는 건 결국 제거율이죠. 저 제거율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자, 충전탑 높이는 우리 어떻게 구했나요? 에너지 곱하기 HOG로 구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요때 이 에너지가 뭐예요? 여기가 충전탑의 높이에요. 에너지가 ln 1 빼기 제거율분의 1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요 공식에서 충전탑 높이는 에너지하고 비례하죠. 그죠? 비례한단 말이에요. 얘가 두 배 커지면 얘도 두 배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뭐냐면은 ln 1 빼기 제거율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거율이 지금 뭐가 나왔냐면요, 하나는 87%, 하나는 99.5%예요. 그래서 제거율이 이렇게 달라졌을 때 충전탑 높이는 얼마로 달라지냐, 그거를 지금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공식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서로 비례하니까 결국에는 충전탑 높이는요, 어디에 비례하는 거예요?
ln 1 빼기 u분의 1 무기에 비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87%일 때 충전탑의 높이는 ln 1 빼기 0.87분의 1에 비례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인가요? 99.5%의 제거 효율의 충전탑 높이는 1 빼기 0.995분의 1에 비례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충전파항 높이가 몇배 증가하냐 그걸 알고 싶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87% 충전탑 높이분의 99.5%일 때 충전탑 높이 B는 어떻게 돼요? 밑엔 ln 1 빼기 0.87분의 1. 그 다음 위에는 ln 1 빼기 0.995분의 1. 요걸 계산하면 비율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2.59가 나오네요. 그러면 약 얼마? 2.6배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45번 볼게요. 활성탄으로 흡착할 때 효과가 가장 적은 거. 자, 그러면 어떤 걸 알아야 돼요? 활성탄이 어떤 걸 잘 흡착시키냐. 우리 비극성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극성 물질 그러면은 물이라던가 아니면 암모니아처럼 암모니아 같은 애, 극성이 있는 애를 얘기를 하고요. 비극성 그러면 대표적인 거는 메탄, 그죠? 에탄. 이런 애들은 비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잘 흡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흡착시 효과가 가장 적은 거, 그래서 봤더니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산화질소가 있어요. NO. 얘는 굉장히 극성이 강한 애기 때문에요. 얘는 잘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흡착제 종류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보통 활성탄을 쓰지만 활성탄 말고도 이러이러한 흡착제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해주세요.